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즐거움을 얻고 예루살렘에서 기쁨을 얻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직장에서 진급했을 때, 또는 뭐 외모가 아름답게 생각할 때.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우리 손녀 지우를 태우고 나오는데 영통사거리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래서 나는 대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자기들 그래도 기분 좋은 소리 하면 될 것 같아서 아유 우리 지우, 하유, 찬유 손녀 손자들하고 놀 때 제일 행복해. 그랬더니 그러세요? 저는요 전도했을 때가 최고로 행복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손자 있으면 한번 나한테 덤벼보라니까. 아 우리 손자 손녀는 그보다 나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얘가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최고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괜찮아 지휘야 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이들 좋으라고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더니 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물론 할아버지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가장 행복하지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오늘 뉴스에 나온 교회 파주 신도시에 크게 세워진 교회인데 아니 어디 가면 주보 먼저 입수해서 보는데 주보에 세 가족이 27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수원에서 법인이사의 모임이 있어서 늦게 식사시간 맞춰가서 그 당회장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 가면서 충격을 받고 오는데 나는 그 신도시라서 교회를 크게 세워서 저절로 다 오는 줄 알았더니 그거 보니까 한 사람도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성도들이 인도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전부 전도해서 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믿다 온 사람들은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그냥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새롭게 보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회개하고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우리들도 그 마음 가져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보다도 못하거나 나는 아이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우리 손녀 지우한테 지우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했는데 자기는 전도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28명인데 믿는 아이는 3명밖에 없대요.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다니다 교회 안 나가고 자기하고 또 하나야 하고 그리고 25명은 안 다녀서 전부 전도 대상자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씩 다 물어봤대. 너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니? 어때요? 이 정도면 목사 손녀 자랑할 만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빠요? 그저 엉뚱한데 뭐 돈 많이 벌어왔을 때 자기 손자가 가서 우등상 받아왔을 때 직장에서 뭐든 진급했을 때 이때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그건 신앙적으로 참 동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주님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안산에 가서 안산에 살면서 학원하고 부동산 사무실 낸 집사님 네 두 가정 사업장 심방을 하고 왔어요. 아, 참 우리 목사는 시원찮은데 성도들은 스펙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자매도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난 못 봤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유 어디 대학 나왔네 그래서 오 그래? 아, 여성이면 그 정도면 아주 좋은 대학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 연 집사님이 아이파크에 뭐 나하고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4, 5년 살았을까? 그러다가 뭐 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갔는지 왔는지 몰라요.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벌써 안산으로 이사 간 지 2년이나 됐대. 자기네는 수원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뭐 여기서 원래 살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 여기 신도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냐고 안산도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그런데 그 화성시하고 경계 지역에 시화호를 끼고 호수 아파트를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찾는데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못 정하겠더래 아무리 해도. 사실 뭐 안산에서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지 않냐고. 나는 그냥 그리고 먼데 사람들은 대들금 짧게 걸린다고. 왜냐면 신호 잘 받고 그냥 우리처럼 총알처럼 오면 20분이면 오거든 사실. 물론 유인근 장로님은 조금 더 안산 깊숙이 들어있어서 더 걸릴 때고 막히면 보도 한 30분 한 많이 걸리면 그 집은 40분 막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길도 알려줬어요. 그렇게 오면 더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저 오목천을 해서 쭉 빠져오는 게 좀 덜 걸릴 거라고. 여러분, 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2년 동안 여기 이사 온 것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를 저버리지 않고 목사를 불러줘서 예배를 청해 준 데 대해서 참 고맙다고 그랬더니 자기 말로 글쎄요 이게 뭐 의리인지 뭔지 하여튼 이 동네 뭐 교회 많지만 어쨌든 저는 유만성 목사님이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명성교회를 잊지 못하고 뭐 오는지도 몰랐는데 추수감사절 때 홈커밍데이 때 저 4층에 앉아서 그쪽 교구 전도사님이 전화 연락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고 나는 원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66장이에요. 지난주일날 이사야 65장 보면서 제목을 기억하시겠어요? 교감 선생님 물으면 곤란하죠? 하여튼 이름은 안 되겠어요. 누가 교감인지 교장인지 안 되겠어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냐고. 여기 좀 똑똑한 찬양대. 아유 목사님 그거까지 어떻게 기억해요? 다른 걸 기억하는 것도 모자란데. 그래 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쁜 건 잊어버리고 좋은 건 오래 기억하세요. 자꾸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나쁜 소리, 부정적인 소리, 비난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런 거 들으면요 여기 생각이 나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러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오면 여기서 아무리 세게 설교해도 감각 없어요. 변화도 없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그 내용인 적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서 그냥 시류에 휩쓸리고 세파에 휩쓸리고 그러면서 그 이방 풍속을 받아들이고 이방신 우상 숭배 미신 숭배하고 그러면서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은 또 자기들 곁에 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은 온갖 부정행위를 다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새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오늘 66장에 와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없이 멸망하게 되고 믿는 자는 이방일지라도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만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 민족적인 선택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이방인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이제 선지자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장차 복음의 시대가 오면 복음이 편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소수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이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치 요한 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만 볼 수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약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일어날 700년 후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원한 새하늘 네, 천국에 들어갈 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이미 세상 마지막 날의 종말시대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현세대를 살아가지만 내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 그 집사님 세상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더라고. 젊은 나이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도 하나도 아니고 암병 또 다른데 또 암병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 심근경색 그 다음에 우울증.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딱해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그 젊은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남편 집사님이 손을 잡고 그 호수를 한 발짝씩 두 발짝씩 이래가지고 힘을 부추기면서 걸어서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회복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을 냈는데 너무 딱한 거야 세상에. 얼마나 인생이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만큼이나 살았으면 그래도 한진갑은 넘었다고 할 텐데 그 팽팽하게 젊은 나이에 막 이 병 저 병 여러분 아무리 몸이 불편하지만 여기 다섯 가지 병 걸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사선을 넘으면서 참 얼마나 아주 깊은 수렁에서 그 구렁통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고 그래서 오늘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기도를 식당에서도 해주고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에 또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픔
그 고통 속에서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헤매다 나왔으니 남의 일이니 그렇지 막상 그거 들어보면요 얼마나 측은하고 딱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멀쩡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계속 건강이 있을지어다. 안 한 사람은 모르겠다. 나도 뭐 예수님이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목사가 복을 빌어도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대로 나는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은 거짓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러면서 야,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너희가 뭘 나를 위해서 짓고 어쩐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불신앙의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포로 이후에 본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를 예견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본토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사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불신 유다인들의 예배는 마다하시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들을 제껴버리고 버리는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선포예요. 여기는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는 주고받고 질문 답을 할 수 있지만 여기 강단에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받아야 돼요. 거기에 뭐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가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서 청종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들어요. 아, 저 말씀은 나 상관없어. 아, 저런 소리 난 안 들어. 난 좋은 소리만 듣지 저런 소리 안 들어. 그 시대 이사야 선지 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훈계하셔도 듣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심령이 경화증에 걸려서 경화증 간경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핀 사람들 간경화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간이 굳은 걸 말해요. 굳은. 간이 굳으면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경화증에 걸려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듣지를 않아요. 이게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범죄 행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이미 65장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바벨론 우상을 섬겼고 부정한 식물을 희생제사로 드리며 교만하고 가증스럽게 행하는 그들을 도저히 하나님이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는 짓이 너무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요? 정말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었고 때 따라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줬건만 그 은혜를 다 배은망덕하고 괴로워 지난주에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셨음에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깨달을 줄도 모르고 깨달았다면요 고쳐줘야지요. 깨달았으면 고쳐줘야 고쳐줘야 그게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깨달았다고 하지만 행동에 전환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살인 행위와 우상 숭배로 비유되었습니다. 당시 불신 유다인들의 숭배 대상은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형식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이 불교를 지독스럽게 열심히 했어요. 뭐 교회처럼 초하루 보름으로 절간을 가고 그리고 미신 섬기고 청수 떠놓고 빌고 이런 집 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 습관을 그대로 도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만 귀신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놨지 하는 형식은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냉정히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유다인들의 제사를 폐하시고 성전 건축 참여를 막으신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불신 유다인들은 버리고 구원하지 않고 멸망과 심판에 그냥 내쳐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6절에 성전문 닫아버린대요. 야 이거 가만히 한번 연상해 보세요. 누가 오는데 저기서 성전문 닫아버려서 들어오지 마. 넌 들어올 자격 없다. 넌 들어오지 마라. 보기 싫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예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다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있는 유다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불신 유다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합니다.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가짜게 하찮게 보고 비난과 조롱하는 그들이 오히려 화를 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 떠는 사람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뭐 공포와
겁난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아주 존엄한 그런 아주 그 위험이 있고 또 지체가 높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설 때 혹연이라도 결례가 될까 봐 실수할까 봐 행동거지를 언행을 조심하는 거 이걸 말해 이런 자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혹시라도 누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럴까 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행위 이게 경외예요 경외 우리 자칫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니까 그냥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그래서 막 불루심판하고 이래서 그냥 날벼락 때리고 이런 하나님만 생각해서 겁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워낙 그분의 그 존귀 존엄함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벌벌 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행위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경고에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7절과 8절에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 있는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새로운 나라 건설과 새 성전 건축에 믿음 있는 이방인들도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원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인들, 우리처럼 구원받을, 그러니까 구약의 규례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편만하게 임해서 이방인은 우리들도 복음을 접하게 했고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얻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신실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영원히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이방 족속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음 선포의 일꾼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레위인만,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 그 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자로. 이 제사장, 예배를 돕는 자,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런 높은 영광의 자리에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의 야만인 취급을 받던 민족들을 레위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축복을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행한 건요 목사의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이 물려가지 않고 유업이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 비극이고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게 불행으로 아셔야 돼요 제가 이부 예배도 보니까 저 양남에 사는 성필모 집사님이 큰딸 작은딸 저 4층에서 쭉 앉아서 엄마는 헌금위원이야 여기 앉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자녀의 신앙 다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 이런저런 핑계대는 게 아니라 다 부모들이 같이 와서 거느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무슨 뭐 전국에서 수능 1등 받은 게 자랑이 아니고 믿음의 우등생 신앙의 우등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이런 자녀 만든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안 하면 그 사람은 천국도 없어요. 이거 아멘 안 하면. 왜?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뭘 천당을 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부모뿐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 새하늘, 저 영원한 천국까지 믿음의 그 유업을 물려주어서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의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온 것을 말씀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외적인 것, 거짓 예배가 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재물, 믿음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좀 더 진솔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다 같이 하면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금요일 날 TV에 설교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딸 지우가 옆에 있다가 이제 요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막을 안 띄워요. 할아버지, 근데 다 같이 읽자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혼자 읽고 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할머니가 그게 아니고 성도님도 앉아있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야. 다 같이 읽고 있어. 그래서 또 그랬지요. 지우야, 너 다음 주일날 너 9시 타임에 가면 11시에 좀 한번 우리 어른 예배 오든지, 11시 타임에 가면 9시에 오든지 해서 어른들이 같이 읽나 안 읽나 좀 볼래? 제가 그랬거든요. 자,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세상에 사람을 세워서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사람을 자기보다 배나 더 악하게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잘하셔야 돼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계속 불평불만한 사람 자꾸 여러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외면하고 가면 돼요. 우리가 듣기 싫어. 우리 속담에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안 들으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우리 교회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거든. 그냥 유대인처럼 귀 털고 가. 듣기 싫어. 재수 없더라 그래버려 그냥. 그러면 될까? 열받겠지? 그런데 그 못된 소리 하는 사람 버리장이를 고칠 필요도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시비. 그래서 목사 뒤통수 대고 욕이나 계속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그냥 비난이나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돼? 자기도 그렇게 병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도 없다, 저주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귀를 턴대요. 또 귀를 물로 씻고. 참 탈무드는 좋은 게 많아요. 그 교훈 집으로서 우리는 좀 더 진솔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서 이 아이들처럼 소자처럼 이렇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까지 못한다고 교훈하셨겠어요? 아이들이 진솔하고 솔직하고 애들은요 참 순진해요. 순진해. 우리 자녀도 보면 너 거짓말 했지? 너 거짓말 안 하니? 아니 가끔 해 거짓말. 어른들은 거짓말하면서 아는 척 하고 있어요. 위선과 가식. 여기 이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봐야 보이지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목사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런데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계가 혼탁하면 문제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뭐 초상집에 이렇게 저렇게 열려서 많이들 갔어요. 익산까지. 그래도 코로나 전부 주눅 들어가지고 요새 뭐 우리 교회에서 양성 환자 뭐 나왔다니까 교회 돌문 건 아닌데도 다 겁먹어서 또 안 나오고. 그런데도요 영적 기류는 얼마나 깨끗한지 그 밤에 기도하는데 찬송이 쫙쫙 하나님께 흠향되고 빨려가는 그 영적 감각을 느끼는데 이야 기가 막혀. 하궁에 불 때문에 굴뚝이 잘 빨려서 쫙쫙 올라가듯이. 그런데 어떤 날은 영계가 혼탁해서 지금 우리나라 요새 또 이 미세먼지 아이고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얼마나 갑갑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요새에서 뉴스가 이 정부가 친중 정책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무슨 디젤차가 많아서 그렇다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태 디젤차 뭐 더 생겼다 아니고 차는 더 좋아지고 휘발유차도 많고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탁하면 미세먼지가 생긴다면 난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방송들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이 나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정권 말기가 되니까 그러나 저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막 쫙 하면 얼마나 가깝합니까? 호흡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기류 여기 찬양대도 마찬가지요. 기도 많이 하고 영으로 불러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뭉클뭉클 움직여지는 거지 그냥 노래하는 재주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요일날 보니까 뭐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 쫙쫙 하나님 기뻐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 모든 정성 천막 나에서 주님 앞에 집중해서 드려지는 예배. 예배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자 돼 예배 실패자 되면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배 실패한 가인 살인범 됐어요. 예배 실패하니까 막 분노했고 막 혈기 부리고 이래.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그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어린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엄마의 품에서 모유를 수유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거 1부, 2부 때는 안 나온 얘기인데 영국의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리려고 화판을 들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많은 부잣집을 들여다봤어요. 아마 여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할 거다. 여기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릴 수 있겠지 하고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 이런 집에 가면 행복할 거다 해서 살짝 들여다봤더니 거기도 역시 행복이 없어요. 실망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산길을 꾸불꾸불 넘어서 화판을 메고 오는데 저 아래 오두막살이 집이 있는데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고 있고 그 마루 위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세상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다 해서 화판에 그림을 그렸다는 실제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 말씀에 젖을 빨고 있을 때 이때가 행복한 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품에 안겨가지고 만족함을 얻는 이 어려운 시대, 복잡한 세상, 그리고 위험한 시대, 어디 가서 코로나 걸릴지 몰라가지고 지금 자유를 다 억압당하는 이런 때 바로 주님 품에 앉아서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야,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까요? 젖을 넉넉히, 젖을 물고는 있는데 안 나와. 그럼 어쩌지요? 애가 울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이빨 났을 때는 깨물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들 먹일 때 보니까, 아야 이놈 새끼, 아유 왜 깨물어, 젖꼭지를 깨무는 거야.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봐, 이랬다 그냥 물어버리고. 그런데 야, 어쩌면 성경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 젖에 모유 수유를 받는데 이게 막 젖이 불컥불컥불컥 나와가지고 불컥불컥 먹이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그거 젖꼭지를 물고 이렇게 평화롭게 잠든 그 아이의 모습, 이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젖꼭지를 물고 그 젖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뻘컥뻘컥 시컷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너무 흡족해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 이 말씀이 그걸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축복. 야, 이건 진짜 1부 2부하고 이건 내용은 확 달라진 거예요. 확 달라져.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이야, 3분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리얼하게 실감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때는 왜 안 했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3부 또 오든지. 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는데 그건 화폐의 가치보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신앙과 헌신을 보신 거예요. 그 뒷말을 보셔야 돼요. 인색한 사람들은 아, 뭐 헌금 많이 한다고 뭐 예수님 칭찬한 거 아니라고,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했다고. 천만에 그 뒤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요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단돈 천 원도 큰 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 받은 사람은 천 원 기준 둬서는 안 돼요. 거기는 백만 원, 천만 원 드려도 돼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준을 두고, 아, 내가 그래도 뭐 한 100만 원 11조 하면 됐고 200만 원 11조 하고 300만 원 했으면 되지 뭐 이만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노력을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다 함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가 이런 거 따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된 말씀이냐면,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 선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도 데려와봐라 그랬는데 첫째부터 데려옵니다. 너무 멋지게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하여튼 멋지게 잘생겼대. 그래서 이야,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불라고 그랬더니, 너 아니다. 그래요? 이상한데요. 아니, 이런 정도의 인물을 가졌는데 안 되다니요? 두 번째 데려와 봐라. 아이고, 두 번째 오늘 더 잘생겼어. 그냥 뭐 모든 여자들이 뿅갈 만큼. 그래서 그래, 여기구나. 아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는데 다 퇴짜 맞았어요.
사무엘에서는 이상하네.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들인데 이걸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럼 어떻게 되나? 투덜투덜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또 아들이 있는가 물었더니 이세가 아이 그거 뭐 하나 있는데 보나 마나 그 막내 막둥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 오죽지 않고 저 들판에 가서 지금 양 키우고 있다고 보나 마나라고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바로 이 자로다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뿅 갔던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이 자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